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여덟 가지 팔복을 누립시다. 아,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 비전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과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삶의 환경도 그야말로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좀 바닥을 친 그런 상태입니다. 엄격하게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계속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떤 진퇴 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진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연기가 되었고 유럽 이어서 미국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해외 집회라든가 또 국내 WRC라든가 이것이 다 취소가 되고 WRC는 이제 타운별로 하게 될 것인데 뭐 우리 교회 하던 모든 행사들 또 여러분이 평생에 한번 가려고 마음먹었던 성지순례까지 다 이렇게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 비전을 보면 아주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우리 상식과는 우리 현실과는 정반대적인 말이다.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한 상황임에도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면 복되더라. 복이 된다. 세상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 내용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 속에 있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간절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겠어요?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영적인 것에 그런 애통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도 잘못했습니다. 연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참하신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나 개인이나 회사나 무슨 어느 누구든지 현재 답이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본다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문제가 올 때 나의 믿음의 그릇, 나의 영적인 수준이 진단이 돼요. 문제 와야 됩니다. 문제 오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영적 상태. 문제 왔는데 우리 행정 본부장이 보고하더라고. 쫙 성도들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수치,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수치 다 보고를 하는데 평균 나오는 이 헌금보다 요 기간에, 이 한 달 기간에 헌금이 5% 더 증가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헌금이 더 떨어질 수 있냐고. 펜피아 이사를 하는데 거기 지금 장신대 교수, 뭐 외부에서 온 이사들이 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처음 묻는 질문이에요. 헌금이 안 나와서 교회 어렵지요? 이러더라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5% 더 나왔습니다. 100% 넘어 5%, 105% 나왔다. 그래요. 영적 진단이요, 교회 수준. 그 교회 영적 진단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다음에 돈이에요. 주야, 주야, 아무리 입으로 말해본들, 가장 내 소중한 걸 드릴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값비싼 옷값을 깨뜨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헌신이 내가 올 때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 헌신,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적 수준이거든요.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인은요, 어려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실현하면서 성경적 행복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자 구절을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또는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해요. 왜냐? 역사적으로 이 외세 침략을 이스라엘은 많이 받았어요. 많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화평을 빌었습니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사를 처음 만나자마자 평안하뇨라는 질문으로 화평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 살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평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곧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화평. 복음이 안 되면 화평이 없지요. 복음이 없는 가정은 막 불화하지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렇게 불평불만을 표시하지요.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그 가정을 장악 못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후로 이 팔복 속에 모든 가정들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같이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도 가정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이 회복하라고 하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해석이. 그래서 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는 거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끝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참 좋겠다. 얼굴 마주 보면서 화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이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 가족 간의 화목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그 되려 그러면 하나님과 각자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사실 이 인간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 화목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는데 창세 3장이 터져버렸어.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범죄에 인해서 우리 화목관계가 하나님과 화목관계 깨지니까 12가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관계, 성도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가 잘 되게 되죠. 왜 그렇게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느냐? 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느냐? 왜 그 사람 성격이 어때서? 그 사람 습관이 그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싸우고 좋을 때는 좋은 척 하지. 자기 유익이 없고 자기 손해를 본다면 그때 본색이 나와버려요, 그냥. 육장에 빠져버려, 십장에 빠져.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전부 자기 중심.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기응도 못 받습니까? 나는 은혜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됐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하라고, 화평을 회복하라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는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화해자다. 그 이유는 없어요. 이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아니에요. 석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화해시키실 분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의 삶이 뭐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움 이 말은 헬라말로 카코메타라 하는데 보통 즐거움보다는 차원이 높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즐거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즐거움이냐? 자랑하고 싶은 정도의 즐거움. 자랑, 그냥 이렇게 번역해.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문을 내고 자랑할 정도의 기쁨. 이게 여기서만 즐거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삶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화평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즐거움, 그 기쁨,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인생의 결론, 그 해답, 그 치유, 그 모든 회복이 되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어.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복이라.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이 관계, 화평하는 자의 삶,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의미에는 메시아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마지막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메시아가 전파하는 좋은 소식은 구원과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는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난 화해시키는 것이 구속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가 건강하기 전에, 오래 살기 전에, 내가 출세하기 전에, 내 돈 많이 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이렇게 돼야 진정한 이 평안의 회복이 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강조했어요.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인정받는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단순히 자녀란 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란 이 말은 히브리의 문화권에서는 바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존재적 이 가치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들이라 상속자를 말합니다.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젠가 그 시내라 그 뭡니까? 그 탤런트 있잖아요. 시내라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믿음이 좋잖아요. 간증을 하는 걸 미국에서 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강단상에 서가지고 간증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더라고. 기도를 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게 지는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합니까? 아버지 말은 천국을,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상속자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마한 거 다 가졌다, 그 말 다 가졌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가졌다, 부유하다. 우리가 이런 영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림에 증거하는 삶이 중요해요. 영적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이. 골로새서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롭도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사는 것이 매일매일 새로워. 매주매주 기대가 돼. 매일 눈만 뜨면 기대가 돼. 아멘. 영적 흥분 속에 살아가야 돼.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답답해,
나는 뭐냐? 아니, 그 잘못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매주매주 하나님이 날짜를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매달 달을 주시고 해를 주잖아요. 새로운 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면서 다시는 옛틀에 갇히지 마라. 과거에 잡혀 과거형 인생을 살지 마라. 옛틀 인생을 살지 마라. 과거에 잘했던 잘못은 상관없다. 너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생증명.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새로운 사명이었다는 증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요?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아멘. 그 사신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명을 내려서 미국 대사로 가세요. 미국 대사로. 그 미국 대사로 대사관에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국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는 사신이다. 영계 모든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신이 된 것을 분명히 영적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이 입혀나가는 복음치유와 24 이 제자의 삶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복 비전입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에서 메시지가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다루고 있고 뒤에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두 가지 모두 다 마지막에 보면 의의를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의의.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 맡다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험 증가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해를 본다.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
요한복음 15장 19절로 입절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수 믿으면 박해 받게 돼 있다. 뭐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또 이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박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박해 정도 안에 죽어요, 죽어. 성경 가졌다 바로 처형시켜 버려요. 예수 믿는다 그건 무조건 갇혀요. 공산주의는 다 그래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사회주의가 다 그래요 지금. 사회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또 믿으면서 박해받는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구촌에. 무슬림 적결처형입니다. 적결처형. 예수 믿는 게 뭐 도둑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반정부 운동을 합니까? 뭘 한다고? 그게 영적으로 해석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은 주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종도 고난에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이. 주인이 예수님 고난당해 너희도 고난당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핍박받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좋은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박해나 핍박 오게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하면 핍박해서 주위에 조롱해요. 왕따식이에요. 네가 뭔데 뭐 잘났다고 그래 설치냐. 심지어 그렇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 다른 데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교회들 그래요. 막 우리끼리 다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뭐가 나타나 가지고 막 기도 운동하고 막 전도 운동하고 막 헌신 운동하면 왜 그래 별나게 설쳐 뭐 잘나서 그렇게 완전히 묶어버려요. 그래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못하게 돼. 시스템이 그래 돼 버렸어요. 그 안에 터세가 있어가지고 뭔가 확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그럼 못해요. 완전 사단 심부름만 장악해 버렸다 전부 다 허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공에 끌려가요. 사도들이 당해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그냥 안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요. 왜 예수 말하냐 예수 말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말한다고. 왜 예수 말하냐 예수. 왜 예수를 구원자로 말하냐.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몽둥이로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도리어 마음속에 기쁨이 나온 적 있냐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밤에 철회하고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가도 좋으니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이다. 그 다음날 군대 갔어. 갔는데 어디 갔냐? 아니, 군대를 갔는데 이 보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 60년대, 67년도부터 70년까지인데 그때 순복음 그 조용기 목사님 막 한국 교회 막 성령 운동이 난리가 났을 때. 그런데 순복음 신학생들이 여기 네 명이 와 있고 기독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교회 주일날 되는데 교회 갈 사람 나와 한 여덟 명 나오는데 네 명이 다 기독 이제 순복음 교회 신학생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사람도. 우리는 나는 뭐 장로교회에서만 살 때는 잘 모르지. 얼마나 교회 갔는데 기도를 하는지. 아, 예배 끝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내려가는데 23시 11시까지 끊어왔으니까 외출을 끊어왔으니까 예배 끝나봐야 8시 9시까지 더 됩니까. 교회 내려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난 놀랬어요. 나는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 10분만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 모사에 제대시게 되시고 모사에 뭐 할 게 없어. 그런데 이분들은 막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막 그 김일성이 회개시켜 주시고 막 쫙 나오는데 이야. 막 그 당시에 또 얼마 지나게 또 김신조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막 더 막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 이야. 그렇게 밤에 기도하고 왔는데요.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그때 철도보초를 썼어요. 철도보초. 철도보초를 자원했어요. 그러면 김춘기 목사님이 그때 부흥집회 한참을 부흥사인데 그분이 동두천 감리교회 부흥해라고 쪼갔다. 야, 우리 부흥이 참석해다. 철도보초 다 지원하자. 이 철도보초를 지원해가지고 철학기도 부흥에 참석하려고. 부흥에 참석하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사령부에서 나와서 순찰하는데 보니 철도보초 나가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영창. 8명 다 영창이요. 허리끈 풀고 담요 한 장 가지고 연병장 집화! 서리꽃다 딱 대놓고. 이제 영창 가야 돼, 영창. 사단 영창. 우리는 보급창인데 사단으로 영창 가면 3일 갔다 오면요. 다 병신되어 와요.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가슴을 맞아가지고 가슴 억합발로 맞아가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얼마나 맞았던지 그렇게 3일 더 가면 반 죽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딱 내가 이제 허리껏 풀고 못 반장가지고 딱 내무반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딱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창을 가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그때는 충만해가지고 가면 반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하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탁 가서 섰어요. 그 중대에 나와서 이놈들 막 그냥 그렇게 교훈을 하더니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중요한 위치에 창고 이사 창고 보급 창고 키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놈들 다 예수쟁이라. 그러니까 이 보내버리면 이 전방에 이 보급품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자식을 못 보내고 막 그냥 막 협박만 하더니 다음 다 그러면 남한산성 보낸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주더라고. 그냥 봐주더라고. 빠따만 세대식 때리는데 큰 빠따가 엎드려 뻗쳐 때리는데요. 세대 맞아가 다 뻗어버렸어요. 저는 안 뻗었어요. 내 자존심 안 뻗어. 그냥 위에 알레 중간 때려 피가 다 터져버려 엉덩이. 그리고 전라도 저 선병 하나 있었어요. 고참이신데. 난 1등병이고 상병인데 한대 빡 맞더니 우메 놔주고 한대. 나는 그 우메 놔주고가 유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나 같은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고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손해를 받으면 야 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때문에 한 건데 하나님이요 위로부터 나를 위로와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후에 세상 상책과 기존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메시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국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다. 박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이 본당을 헌당을 하면서 이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여러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이 강서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이에요. 이건 박해받는 그 이상의 헌신이에요. 정말 있는 거 육신 몸을 떼우시면 이 물질을 들여가면서 집을 팔아가면서 땅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헌신한 이건 우리 예언교회 받을 상이 너무 큰 분들이 많구나 저는 확신해요. 팔복의 메시지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으로 끝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야 돼요. 그만큼 팔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교회 성도들 중에 앞으로 3단째 길 시대적인 인물 엘리트 우리 렘넌트 나올 거예요. 우리 예언계 성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셨어. 정말 하나님 한 시대의 전도자들, 성교사들 올 수 있는 기업가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임재.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느끼는 순간에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이것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의 순교할 때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야말로 쫙 1절부터 60절까지 쫙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대에 이어서 쫙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악을 하죠. 예수 말만 하면 발악을 하지요. 그냥 돌을 치지요. 돌무덤이 되지요. 머리 깨져 등들이 깨져 온몸이 다 깨지면서 죽어가지요. 그 서슬퍼런 그 공의 앞에서 그렇게 정죄를 받으면서도 그 얼굴이 뭐요?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라.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빼부러지면서 천사와 같았더라. 그만큼 평안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기독교의 순교사를 연구하는 마크 갈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의 순교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 즐기시 바랍니다. 즐기세요. 이유 없습니다. 환경,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영향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뿌리예요.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의 복은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 그것도 하늘의 상급이 뭐요? 크게 주어진다.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급에 대해서 맛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 이런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상황은 비교도 안 된다. 장차 임할 영광, 장차 받을 축복 상급, 사도 바울은 생명 닿는 순간까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껏 감당했어요.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상급,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만희와 왕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짜가 거짓말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도로 타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집을 팔고 전세로, 복음 하나 때문에 전세에서 달세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위에 오는 불편, 그 불편에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크다. 조금 또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응답의 증거, 기도 응답의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평안해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평안해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안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곳에,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을 때 사골세 살았어요. 염창동 삼천리 아파트 20평짜리 티코 타고 다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비교하거나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다 드리고 사골세 티코 목사 중에 티코는 내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합동적 강선우의 편안했습니다. 조금도 나무시간 지가 없어서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사람도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의신한 걸 기억 안 하겠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장차 임할 영광 바라보고 믿음에 전진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복음 성가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복음적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주으로서 받고 자기를 믿음으로서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서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사중환 걸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복음적 수용력입니다.
복음적으로 다 수용하세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상한 감정이나 병든 육체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깨어진 육체의 관계 다 회복됩니다. 인간관계 다 회복됩니다.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것. 특히 영적으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해, 납, 백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다는 수많은 강물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해, 납, 백천입니다. 다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사주거나 받아들이는 마음, 해납백천 다 받아들여. 영계전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 비전을 바탕으로 해납백천의 복음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처해 있는 현장마다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행복 비전 이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이렇게 불안한 환경 속에 오도 가디도 못하는 예배도 함께 들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위에서 나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기쁨, 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계의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